지난 시간에 이제 그이 먹거리 문제 혹은 특히 이제 먹거리 유통과 관련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이렇게 중요하고 현대식품 체계는 점점 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죠. 우리가 그전에는 뭐 동네에서 생산되는 것 혹은 자기 텃밭, 자기 밭에서 논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몰려 살고 있고 또 값싸고 혹은 또 이제 사철 농산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거리 이동 수입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 다음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뭐 이런 주제일 때 그때 보겠지만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어디서 생산된 것을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긴 거리를 이동하는 이런 식품 유통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이동하기 위해서 혹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공과 보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냉장 시스템이 발명되기도 하고 냉동 시스템, 장거리 이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에서 가공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스턴싱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누구? 지금 이 디스턴싱과 거리의 증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K-N-E-N, 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좀 전에 그 앞에 화면에서 봤다시피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그쵸에 훌륭한 감각이네요. 예. 예. 그래서 거리의 증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점점 더 멀리서 오고 복잡하게 가공된 것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존이나 포장에 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발전했죠. 근데 과연 그것이 건강에 좋은가, 안전한가 뭐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같은 과일을 먹어도 실제로 제철 과일을 먹는 것하고 통조림 예를 들어 복숭아를 먹어도 통조림 황도 백도 이런 거 먹으면 사실 그 안에 식품 어떻게 보면 통조림이라고 하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보존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약간의 가공이 다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거리의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닌이라고 아까 그 말한 K-N-E-N 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From Land to Mouth라고 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Land to Mouth라고 하는 책 이외에 카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틈날 때 도서관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음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닌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외되고 혹은 디스턴스 거리가 증가됐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source of the nutrition 여러분들의 어떤 영양 음식이죠. 음식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고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그 디스턴싱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 특히 이제 기존의 유통 체계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물리적인 거리.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토부리, 뭐 국내에서 먹거리 운동이 있었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로컬 푸드. 그렇고 지역 먹거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련 업계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럼 도대체 로컬 푸드가 어느 정도 거리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에서 생산된 게 지역 로컬 먹거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뭐 100마일 얘기도 하고 뭐 3시간 운전 거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개념들을 주로 이제 서구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논의된 개념들을 한국에서 적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로컬 푸드로 볼 것인가. 그래서 특히 일부 친환경 혹은 친환경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대부분의 하여간 뭐 음식, 식재료들이 다 서울로 집중되니까 저쪽 뭐 전라남도, 해남, 강진 이런 데서도 사실 서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주 실용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로컬 푸드 그래서 뭐 예컨대 뭐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서울까지 4, 500km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로컬 푸드 아니니까 우리는 팔지 말자 그러는 거냐. 뭐 이런 논리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이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물리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양자를 가지고 적절한 조합,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이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그 양자를 같이 줄여가는 방식을 채택하되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적응 혹은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일종의 이제 유형화 를 뭐 제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과 물리적 거리를 두 축으로 놓고 2 by 2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먼 혹은 가까운 혹은 물리적 거리가 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런 두 가지 이제 기준을 놓고 본다면 대형마트 그죠? 가장 값싸고 일반적으로 볼 때 값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물리적 거리가 일반적으로 멀어요. 거기서 판매되는 물건은 대개는 물류를 통해서 물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가격 그다음에 가용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어디인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상주에 혹시 상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상주 없어요? 예. 상주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상주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경상북도, 그죠? 경상북도, 상주. 상주? 초등학교 상주에서.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상주에 혹시 초등학교 때 마트가 있었나요? 대형마트, 아까 시장에서 장봤죠. 시장에서 장봤죠? 예. 네. 그 옛날 얘기인가 보네.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그죠? 네. 그 상주는 뭐가 유명하죠? 그쵸? 곶감 같은 게 유명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경북의 농업 도시, 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촌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쇠퇴하는 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자체 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뭐 그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행사 때문에 가서 이제 강연하면서 지역을 좀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형마트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이마트인가가 있고 하나가 홈세이브인가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세이브죠? 아니 홈플러스 비슷한 하여간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주에서 많이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는데 곶감 같은 경우도 곶감을 생각해 보세요. 곶감이 딱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는 거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곶감을 갖다가 지역 농민들한테 사다가 팔면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팔든가.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물류 시스템은 중앙 물류예요. 그래서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전부 다 서울 보통 경기도 지역에 물류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마트들이. 근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에서 전부 다 전국에서 이제 뭐 상주, 뭐 제주, 뭐 아니면 이제 칠레, 뭐 저기 저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물건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로 와요. 다시 물류센터에서 상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혹은 비효율적이지 않죠. 기업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앙 물류 시스템으로 다 왔다가 뭐 그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물류를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니까 뭐 간단하겠죠.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가치. 그런데 먹거리 이동 거리. 왜 상주에서 난 곶감을 경기도까지 왔다가 다시 또 상주로 내려가서 그거를 상주 소비자들이 사 먹는다고 하는 게 저는 하여간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 사회적 비용, 또 환경적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잘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왜냐면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가격을 굉장히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물류 비용을 빼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민들의 마케팅 파워가 굉장히 크죠. 대형마트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판로가 제일 걱정이고 뭐 그래서 때로는 그 가격이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해도 대규모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트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직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이 상주 곶감 팔 수 있다면 가격을 좀 더 잘 받고 소비자들도 상주 소비자들도 그러면 이 곶감을 이 물류 비용을 빼고 직거래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 푸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간에 대형 마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물리적 거리가 일반적으로 늘어나죠. 하다못해 상주 곶감이라고 하더라도 상주에서 바로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로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뭐 칠레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죠. 사회적 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상주의 농민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상주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들고 나와서 파는 곶감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나 혹은 농민시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농민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농민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지난 한 10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 보면 되게 토요일 날 농민들이 직접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해요, 장터에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일종의 이제 토요일 날 아침 늦지막히 먹고 나와서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사먹는 이런 게 이제 농민 장터인데, 그런 농민 장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역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자주 오다 보면 그 농민들하고 이제 시쳇말로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오늘 뭐 별일 없냐 뭐 이러면서 서로 알게 되고, 또 농민들도 아,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먹는지, 그래서 뭐 지난주에 톰이라고 했는데 톰 뭐 반가워 뭐 잘 이거 갖다 맛있게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 보면 그 조리법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채소 어떤 나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먹는 건지, 이게 이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데쳐서 뭐 된장에 무쳐 먹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데 농민들은 그걸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져다가 살짝 데쳐서 된장에 조금 버무려 먹으면 되게 맛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가서 해 먹어보고, 뭐,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아,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신뢰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대형마트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격표 딱딱딱 찍힌, 그쵸? 자동으로 가격이 딱 찍히는 가서 그냥 물건을 골라서 가져오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 생산됐는지, 혹은 그 사람이 믿을만한지 잘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 농민들도 마트에다 출하할 때는 이거를 먹는 게 내가 면으로 볼 수, 얼굴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가격을 많이 받아야지, 비용을 줄여야지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는 사실은 서로를 알 수 없는, 전혀 거리가, 금리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대형마트가 소위 말하면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긴. 그래서, 박상현 군, 그죠? 박상현 모델이죠, 여기 이제. 박상현 한 플러스 모델. 네. 그쵸? 예. 네. 이거 제가 자료실에 띄워놨으니까 보세요.
누구도 추억하세요. 네. 그래서 자취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취생들의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또 어쨌든 주호진 지난번에 고백했다시피 그 용돈은 제한되어 있고, 엄마는 뭐 좋은 거 먹으라 그러지만 용돈을 안 올려주고, 본인은 어쨌든 그 돈 줄여서 살림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돈 잘 해가지고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이러려면 비싼 거 좋은 거 누구는 모르나? 근데 그죠? 이제 그런 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박상현 홈플러스 모델, 굉장히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먼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쳐보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정반대 쪽에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짧은, 그죠? 오수경 엄마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엄마가 정말 몸에 좋은 농사를 지어서 장도 담궈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물리적 거리도 뭐 안암동에서 남양주까지 1시간 이내,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엄마가 수경이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차려준, 보내준 음식,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식품 체계, 현대 식품 체계를 생각할 때,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준거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어떤 형태, 아마 이제 최근에는 도시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사실 유행이에요.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고대에서도 지금 4년째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있죠. 레알 텃밭 학교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레알 텃밭. 그래서 그 4년 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도시농업을 시작해서 레알 텃밭 학교를 처음에 2010년이죠. 10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10년, 11, 12 시점에서 그 다음에 레알 텃밭 학교가 이제 서울대, 이대, 연대도 개설이 되고, 일부 학생들이 텃밭을 했고, 올해 다시 이제 고대에서 레알 텃밭 학교를 했어요. 작년에 했구나. 작년에 하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워낙은 여기 그루토기 텃밭이라고 해서 농구대 맞은편에 보시면 그 화단에 그 흔적이 나와 있어요. 3년 전에 농사를 졌던.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러 없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게릴라 농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허가를 받고 이러면 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저쪽 지금은 이제 이공계 쪽에다가 상자 텃밭을 아마 준비 구매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되면 그 텃밭 한 학생 데려다가 모셔다가 한번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털에 올라온 자료, 메뉴의 사회학의 그 한 챕터를 읽고 있거나 다 읽었겠죠. 그래서 먹거리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렇게 뭐 오래된 학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론적인 체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론적 시각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일반 이론들을 원용하거나 차용하면서 먹거리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까, 잘 알려진 이론적 시각이 이제 기능주의. 그러니까 사회과학 일반에서도 아마 기능주의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뭘까요? 펑션. 예, 맞습니다. 네. 안 써놔도 잘 알죠? 펑셔널리즘, 기능주의죠. 기능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사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한 사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유기체. 그리고 그 유기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은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하부 기능들을 수행을 해요. 시스템이 있으면 섭시스템들이 있고 그 섭시스템들은 일정한 펑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뭐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사람 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뇌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 입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이런 것들은 몸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각각은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 기능을 수행해서 여러분의 몸, 그죠? 이라고 하는 먹고 자고 생각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잘 살아가도록, 그죠? 뭐 이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부분들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을 가지고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왜 먹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질문 자체가. 그래서 특정한 때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뭔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되게 이제 이런 기능주의 시각은 그 유기체 혹은 그 사회, 그 단위의 안정적인 유지와 재생산을 강조해요. 그죠? 그래서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몸도 항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정된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이런 것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례적 행동, 여러 가지 리추얼도 있다는 거, 의례가 라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규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가 지난번에 사회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공유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아주 막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고 유지되겠죠. 일정한 규범과 규칙, 역할 이런 데 대한 공유된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들이 그 외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음식 먹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 체계가 있고 좀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한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들이, 섭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 체계 안에 보면 경제 체계도 있고 정치 체계도 있고 뭐 가족 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도 있죠. 그죠? 그 안에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그죠? 음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섭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농식품 체계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들을 하나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민족국가, 국민국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 한국 문화, 그 안에 음식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정체성을. 혹은 뭐, 그게 이제 이를테면 뭐, 김치. 그래서 한국 사람 김치를 먹어야 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뭐, 근거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믿음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암묵적으로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김치를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김치를 젊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포가 와가지고 민박을 하는데 아 김치를 못 먹는다 그러면 아 쟤는 한국계가 아니다. 뭐 피부색만 한국 사람이고 뭐 그렇지 김치도 못 먹는데 무슨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흔히 종종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음식 김치라고 하는 음식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혹은 한국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김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추석이나 제사 때, 설 때 이럴 때 보면 음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음복. 음복이 뭐죠? 음복. 제사 끝난 다음에 술 마시는 거. 그쵸? 네. 뭐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 음식들, 뭐 술이 대표적이지만 뭐 밤, 대추 이런 것들도 나눠 먹죠. 그래서 보통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어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술을 퇴주잔에 모았던 술 이런 것들을 그 퇴주잔이란 건 알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사를 뭐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사를 지내게 되면 뭐 술을 따라서 이제 조상에게 이렇게 바치고 계속 잔을 따르면 뭐 그거를 실제로 술을 뭐 조상이 안 먹으니까 술이 남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계속 모았다가 계속 붓고 이렇게 해서 모으면 술이 잔뜩 모이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조상들께서 먼저 드셨고 이제 후손들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되게 어른부터 먹죠. 조금씩 먹다가 보면 순서대로 집안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위계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에 따라서 쑥 음복하고 나중에는 남자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뭐 한 일곱 여덟 살 된 아이도 뭐 괜찮다 이건 술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술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상이 주는 어떤 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가족 문중 집안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같이 공유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때문에 내가 있고 뭐 우리 집안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시키는 여러분들의 몸에 혹은 마음에 기억시키는 게 이제 음복이죠. 그래서 단지 산자들만의 어떤 공동체 의례가 아니라 사실은 돌아가신 그러니까 적어도 제사 때 명절 때 차례상 뭐 이럴 때에서 불러왔다고 하는 조상과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식이 사회의 통합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뭐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각은 구조주의적 시각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앞에 그 기능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학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특정한 음식을 왜 먹는가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멤버라고 하는 멤버십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문화들마다 사회들마다 특정한 음식을 사회 통합을 위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음식으로 상징화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또 중요한 예가 아마 막걸리, 사발식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사발식. 왜 사발식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하죠? 예, 네, 한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소주로 하나요? 막걸리. 막걸리로 하죠. 예. 네. 아니, 내가 어디서 소주를 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소주를 사발로 하면 뭐,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는 그냥 학부제로 지금 이제 학부제죠. 근데 학과제였을 때는 이제 그 모여서 학생회관 모여서 학생 교수들 다 모여가지고 돼지 머리 하나 놓고 뭐 고사라 그러나요? 고사 지내고 그다음에 교수들 보고 절하라고 막 그러고 이제 절보다 돈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 원짜리 막 이렇게 그 돼지 입에다 꽂고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를 한 잔씩 주면 이제 교수들도 뭐 약식으로 사발식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걸 왜 하겠어요?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학과의 새로운 구성원들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막걸리가 가지는 이런 의례적 기능 이런 것들이 특히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기능주의적 시각의 설명과는 달리 이 구조주의 시각은 어떤 규칙이나 구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음식 문화, 음식의 어떤 질서가 그 안에 보면 심층 구조, 딥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예요. 딥 스트럭처가. 그래서 이 구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뭐 인류학자, 문화연구자가 이제 어떤 우리의 문화적 심층 기조에 들어가 보면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규칙성이 있고 이런 보편적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레비스트로스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가 문화죠. 문화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쿠킹, 요리하는 거, 조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에, 그러니까 모든 국민 국가들에 보면 나름대로 조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것에 보편적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음식의 트라이앵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류는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간에 날것을 조리하는 그런 규칙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음식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다음 예, 보시면 정상과 변형이라고 하는 그런 세로축이 있고 문화와 자연이라고 하는 가로축이 있을 때 보통 로 그러니까 날것에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요리하는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냥 부패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변형이고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좌측 하단으로 이동하는 이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문화적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규칙을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발견한 거죠. 예. 다음. 그 밖에 이제 다른 구조주의자 학자들, 주로 이제 인류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 더글러스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음식이 어떤 가장 기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부호다, 코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 하면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모든 문화에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레비스트로스처럼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리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코드를 그 사회적인 어떤 의미들이 코드들이 딱 심층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세 번 하는데 아침은 뭐 가볍게 빵을 먹고 뭐 점심은 뭘 먹고 저녁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그 하루의 순서를 보여주는 코드들이 음식 안에 있더라. 그건 문화 조금씩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역사주의적으로 우리가 다음 얘기할 역사주의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경직된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농촌사회 이런 데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아침을 굉장히 무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다고 한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실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게 되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어떤 음식에 내재되어 있는 코드를 발견해내는 것이 이제 음식 사회학자들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통 금요일날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뭘 안 먹는지 혹시 아세요? 금요일에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죠?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종의
오늘 금식이라고 할까? 예수의 고통,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고기를 먹지 않죠. 전통적인 기독교, 특히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기 전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랬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식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 물고기를 먹었어요. 생선을 먹어. 생선은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교황청에서는 그거를 이제 허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그 고기와 물고기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뭐 거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교황청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물고기 생선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요일이나 일주일을 봐서도 그래서 뭐 현대사회에서는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좀 외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일, 날 단위, 주일 단위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혹은 뭐 1년을 단위로 봐도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코드가 음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날 먹는 음식이 있고, 무슨 뭐 미국 같으면 추수감사절에 먹는 음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역시 좀 딱딱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카메라가 있든 없든 뭐.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네, 2월 19일. 그 날짜까지 딱 박아서 얘기할 줄 몰랐네. 아쉽네요. 2월 19일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죠? 만약에 이번 학기였으면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생일날은 뭘 해요? 집에서 가족끼리 저녁. 예. 네. 저녁은 뭘 먹나요, 보통? 오늘 생일에 뭐 먹었어요? 미역국 잡채. 예. 네, 미역국 잡채. 네. 집에서 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예. 네. 훌륭한 부모님을 뒀네요. 그죠? 예. 네. 부천 타고 나가서 그냥 대충 뭐 피자집 가자 이러지 않고 미역국과 잡채, 그죠? 그래서 일생을 돌이켜 봐도 사실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코드가. 그래서 생일 뭐 이제 이를테면 그 생일도 돌, 그죠? 그 사람의 생애 주기를 봐도 그 안에 이 일정한 형태 그 의례를 상징하는 코드들이 쭉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생을 하면 엄마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게는 뭐 그냥 젖을 먹이겠죠. 특별히 뭐 근데 애한테 뭐 뭔가 주고 싶은데 여의치 않죠. 근데 돌, 100일, 100일 하면 또 100일 잔치를 하죠. 그죠? 100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근데 아기들은 뭘 먹죠? 뭐 별로 먹을 게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잔치를 하죠. 음식에 돌, 돌 때도 뭐 돌떡도 하고 무슨 뭐 온갖 그 음식들을 하는데 팥떡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악귀를 쫓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날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아, 이 아이가 아직까지 이 영아가 죽지 않았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 유아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 돌, 100일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이렇게 내장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는 뭘 먹고, 생일, 그러니까 뭐 생일 아까 미역국 뭐 이런 것들, 잡채, 그러면 장수 뭐 이런 거, 면이 가진 장수의 의미. 그래서 우리 애가 장수하기를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이 코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생일이 있고 뭐 그다음에 쭉 뭐 자라나서 특별히 그다음에는 뭐 특별한 의례가 없죠. 뭐 성인식 이런 건 별로 없고, 보통 이제 결혼하면 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잔치 국수라고 하는 게 잔치 때 면. 그래서 미리 옛날에는 그렇게 흔한 음식은 아니었죠. 그래서 특별한 날에 국수를 먹고 장수를 비는 그런 의미가 또 내재돼 있고, 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별로 생일 말고는 별일이 없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회갑 되면 회갑 잔치를 하고, 거기 그 회갑에 적합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음식상을 차리죠. 뭐 그러다가 이제
죽죠. 네, 당연히 죽고. 그러면 이제 제사상, 제사상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올라오겠죠. 뭐 돌아가신 분이 좋아해 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일생을 봐도 그 일생의 통과 의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음식의 코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날, 주일, 달, 연, 혹은 개인의 일생, 혹은 사회적 어떤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음식을 통해서 읽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호, 그런 의미에서 음식은 부호다. 이런 기호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 이제 이런 좀 재미있는 인류학적인 연구도 했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교환하는가가 그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보여주는 또 부호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냥 차나 한 잔 마시자 이런 관계하고 밥을 같이 먹는 관계 혹은 뭐 술을 먹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제 그 행위자들 A, B 간의 사회적 거리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코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주의에서 주로 많이 얘기되는 연구들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것들입니다. 하루 단위, 1년 단위, 일생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대사회에서 많이 퇴색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덜 분화되고 덜 복잡할수록 음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호로서의 기능 혹은 사회적 어떤 의미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고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구조주의적 인류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음식의 어떤 패턴, 개인의 혹은 사회의 패턴을 시간별로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일정한 규칙적인 기호들이 계속 있다고 또 혹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 발전주의적 관점, 뭐 시각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소위 말 식품사회학이 일천한 가운데 조금 개방적으로 역사적으로 먹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열려져 있어요. 사회 변동, 소셜 체인지 사회 변동하고 식품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결합돼서 여러 형태의 변화를 겪어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기능주의라든지 혹은 구조주의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떤 음식의 구조나 문화를 굉장히 고정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적 발전주의적 시각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구성된다. 구성주의적이고 뭐 이런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사회 변동과 식품 체계나 식품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선호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해왔고 그 변화 사회 변동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너무도 잘 알려진 마빈 헤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지금 뭐 인도에 가보신 분 계세요? 인도 예. 놀라운데. 그 인도, 저도 못 가봤어요, 사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여의치 않은데. 어쨌든, 주변에 보면 인도를 다녀오신 분들이, 특히 나이 든 사람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 이렇게 보면, 한번 갔다 와서 정말로 홀딱 반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그냥 인도로 애를 데리고 그냥 떠나버린 그런 집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가 하면 뭐 한번 갔다 와서 정말 지저분하고 뭐 더럽고, 아마 요즘에 특히 이제 성폭행 사건, 폭력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 인도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거의 혐오감에 가까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양자가 다 공의 이야기하는 바는 인도에는 참 소가 많더라. 소가 뭐 하여간 그냥 길거리에 예, 사람만큼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처럼 활보하고 다니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예. 그 왜냐하면 소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그죠?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소고기를, 쇠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아마 굉장히 예, 큰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간을 고정시켜서, 아, 뭐 그거는 뭐 인도 사람은 소를 안 먹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연구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아마 구조주의자들은 소고기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동물이 소를 먹지 않는, 소에 대한 타부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부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만 읽어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기능주의자들은 또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유지나 재생산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연구들만 하겠죠. 이 두 가지 연구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인도 사람들이 소를 먹지 않는 것,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질문에 어떤 폭을 좁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혹은 연구자들,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아, 도대체 왜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소를 먹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먹지 않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일 수도 있지만, 보통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인도 사람들 현재는 소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적 발전주의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출발점이죠. 그죠? 그렇다면 왜 소고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먹지 않게 되었을까? 그 전에 보면 사육제 기간 동안에 이 성직자 계급이나 전사 계급들이 소고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들은 물론 많이 먹고 평상시에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 소고기를 통한 일종의 이제 위계적 질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하게 소를 도축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소를 도축해서 나눠 먹고, 뭐 집에 계급은 많이 먹고 일반 평민들에게도 나눠주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도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고기를, 그 소를 키우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를 먹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고 고기를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소의 낙농품, 그러니까 이제 소젖을 통한, 뭐 아니면 뭐 일반 곡물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형태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예, 다음. 근데 이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쇠고기 생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소수한테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제 상층 사제 계급이라든지 무사 계급들만 고기를 먹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문화가 되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종교가 인도에서 새로운 종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인도인들의 특히 식자층, 지식계급들에게 이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살생,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확산되게 된다는 것도 아이러니,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지배계급, 사제계급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네, 다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들이 막 갈등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힌두교가 승리해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기독교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오래 진행이 됐지만 로마에 의한 근데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채택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 종교의 확산을 가져왔죠. 그것처럼 인도에서도 힌두교, 불교가 서로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살생의 금지를 강조했던 불교가 패배했는데 결국 힌두교가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힌두교의 사제들이 불교의 가르침, 살생에 대한 가르침들을 수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종교 지도자들,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살생하면 안 되고 도축하면 안 되고 제사에 고기를 올리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뭐 고기는 좋지 않고 오히려 소를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혹은 건강상에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도에 지금 현재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구조나 기능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음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소개되고 재정의되고 문화적으로 확산되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밀가루를 많이 먹죠.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그죠? 밀가루를 왜 많이 먹는가 하는 것은 이거를 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 특성이라든지 뭐 밀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 아니면 밀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라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심층 구조, 코드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밀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음식, 생소했던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던 음식을 우리가 왜 현재는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추구해가는 과정이 역사 발전주의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먹거리 아이템들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도 연구를 할 때 이런 역사 발전주의적 시각에 아마 서서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 이러한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이론들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 농식품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팀별로, 특정한 아이템, 푸드 아이템, 먹거리 아이템을 가지고 그 먹거리 아이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론 가운데 가장 뭐 대표적인 방법론 하나를 소개하게 됩니다. 보통 뭐 상품 체계 분석 혹은 뭐 상품 사슬 분석, commodity system analysis 아니면 commodity chain analys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론을 처음 뭐 주장했다 그럴까? 좀 본격적으로 활용한 연구자는 빌 프리드런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아직도 생존해 있는 나이가 아마 거의 90에 가깝지만 굉장히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학자인데 이분이 1970년대 후반 80년도에 걸쳐서 이 새로운 방법론적인 어떤 각성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연구는 이제 캘리포니아 양상추에 대해서, 상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그동안 주로 생산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생산에만. 이게 어떻게 생산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 전체의 상품에 혹은 먹거리에 생애 주기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공, 유통, 뭐 소비까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방법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그리고 그 얘기는 커피가 어떻게 생산돼서 유통돼서 소비되는가, 이 전체를 봐야지 우리 커피를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제가 보기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이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고, 이것을 이제 캘리포니아 양상추를 통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양상추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그 어떻게 생산자 조직이 돼 있었고, 노동, 특히 이제 계절적인 멕시칸 노동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방법론적인 입장을 실제 연구 결과로 보여줬어요. 네. 다음.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빌 프리클랜드의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또 방법론에 관한 논쟁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인 딕슨이라고 지금 호주 공립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이제 일종의 방법론적인 도전이라고 할까, 계량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중요한 비판의 근거는 윌리엄 프리드랜드, 빌 프리드랜드의 어떤 연구를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연구들도 말로는 뭐 상품 체계,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 전체 사슬에 대한 이해를, 체인에 대한 것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생산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 혹은 생산과 유통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소비나 문화, 이런 측면이 상대적으로 간과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연구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선배들이 했던 커피숍에 관한 뭐 이것도 봤지만, 어떤 음식 아이템 하나를 선정해서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겠죠. 분석 영역은 이렇게 크게 생산, 유통, 소비인데, 구체적인 관찰 영역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생산자 조직, 노동, 과학, 디자인, 조정, 이런 것들이 생산 영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은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소매 관행, 음식업 관행, 유통의 요소로서의 노동, 식품 유통과 관련된 지식, 담론, 조정, 뭐 이런 것들, 소비, 3차 생산, 배달 방식, 환경, 개인의 경험, 이런 이 각각의 이 분석 영역에 여러 관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먹거리 아이템들을 정해서 이런 틀, 를 보시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짜장면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 그 짜장면을 분석 영역으로, 이렇게, 이 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가운데, 우리가 아마 생산, 유통, 소비 가운데, 어느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뭐 짜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달의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뭐 분석을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 전략이나 전술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설정 반점에 번개 배달 방식과 뭐 다른 배달 방식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고대에서 아마 제일 큰 음식점이 어디인 것 같아요? 매출을 봐서는. 고대 주변에. 매출액으로 봐서. 이자 어디? 맥도날드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더 씨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더 씨라고 하는 중국집이 매출액으로 봐서는 아마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더 씨라고 중국집 아시죠? 그 카페 베네 2층인가? 아. 거기 막 그 카페 베네인가? 거기 커피빈, 아, 커피빈 2층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이제 여기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교육학과 출신, 영어교육과 출신인데, 굉장히 새로운 개념, 사실 고대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연대에 비해서 어떤가요? 문화적으로? 모르겠는데, 뭐, 90년대, 뭐,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고대가 연대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촌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여러 영역에서 그랬는데, 음식점 문화에 있어서도 고대 주변이 이렇게, 좀 촌스럽고, 좀 좋게 얘기하면 정이 있고, 투박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리고, 고대 주변에 중국집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소위 말하면 좀 좋은, 음식점으로서의 어떤 외식 공간으로서의 중국집은 별로 없었죠. 대부분 다 그냥 뭐, 학생들이 빨리 먹고 많이 주고, 뭐, 화학조미료 많이 쓰고, 뭐, 배달하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고대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설성반점이었어요. 그래서 설성반점이 뭐 TV에도 엄청 나오고 뭐 약간 번개에 그래서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그 이제 핸드폰이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쓰기 전에 공중전화로 많이 이제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그 본관 앞에 잔디밭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놀다가 우리 음식 시켜 먹자 그러면 이제 그 서관 앞에 공중전화 지금도 있나요?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서관 앞에 벤치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학번 낮은 학생한테 가서 야 가서 뭐 짜장면 네 개, 짬뽕 둘, 뭐 탕수육 하나 시켜 와 그러면 시키러 가죠, 그죠? 본관 앞에서 서관까지 이제 한 뭐 막 뛰어가서 그래서 설성반점에 시키면 이 학생이 배달 전화 시키고 오기 전에 짜장면이 배달되어 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본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 정도로 약간 번개가 유명했죠. 그리고 그 배달을 하던 총각 아저씨는 아마 유부남이었죠. 총각은 아니었죠. 그 아저씨는 이제 꽤 유명해져가지고 뭐 일종의 그 새로운 뭐 기업 뭐 신지식인 막 이래가지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뭐 특강도 많이 다니고 아마 제가 인천 어디 중국집을 냈다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도 그 흔적이 설성반점에 보면 남아있죠. 근데 그게 이를테면 고대의 중국집 문화였는데 이 저 C라고 하는 중국집이 몇 년이 됐을까요? 10년 이내죠. 저 미스터 왕이라는 혹시 중국집 아세요? 지금 없어졌죠, 그죠? 공사하고 있어서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우신향 병원 가는 골목에 그 참치집 맞은편에 있는 미스터 왕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스터 왕을 이 사장 이 아까 얘기한 더 씨의 사장이 처음 냈어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는 배달을 하지 않는다. 배달하지 않고 그다음에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도 전통적인 중국집보다 훨씬 더 세련된 공간으로 신촌에서 볼 수 있던 모델을 그대로 수입해다가 이제 하고 그 대신에 음식값도 좀 다 올리고 그래서 완전 새로운 컨셉이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씨라고 하는 중국집을 냈어요. 그리고 더 씨, 부산 아줌의 국밥집 자리가 더 씨의 원학 자리입니다. 돈을 벌어서 지금 그 더 씨 공간에 들어갔고, 그 위에 고깃집을 또 인수를 했고, 지금 그 전체 건물을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이 동네에 음식 재벌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고대에도 기부금을 좀, 많이 내놓고 있어요. 더 내놓으라고 학교에서 막 그러는데, 힘들다고 막 사장이, 너무 힘들다고 맨날 돈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냥 이 고대 짜장면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두 가지 설성반점 모델과 뭐 예컨대 뭐
또 C 모델이 완전히 다른 모델이죠. 그러니까 배달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통 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틀이 뭐 이렇게 여기 지금 관심 영역으로 관찰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걸 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전략을 짜고 연구 계획을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호주 가서 1년 동안 호주산 쇠고기를 연구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런 방법론적 틀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호주의 쇠고기 생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공에서 노동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지 사실은 제가 호주산 쇠고기 전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의 젊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뭐로 많이 오죠? 워킹 홀리데이로 와가지고 1년 동안 아니면 이제 1년도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고기 가공 공장에 그 한국에 정말 내가 볼 때는 대학 들어올 때까지 손에 진짜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곱게 자란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굉장히 위험한 임금이 높은 편이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임금이 높고 근데 안전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죠. 많이 벌어서 뭐 카지노 가서 막 날리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뭐 돈을 아주 착실하게 벌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영어는 별로 못 배워요. 사실 솔직히 워킹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주로 만난 데가 뭐 호텔에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침대, 배트 세팅하고 이런 메이드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보고 고기 가공하는 친구들도 보고 아니면 야간 청소하는 친구도 이렇게 봤는데 예, 근데 참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제가 처음 발견해서 아 이게 참 호주의 축산업에 한국의 젊은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워킹홀리데이 시스템이 그 다음에 정부 정책, 호주의 과학기술 상품화 전략, 특히 이제 호주 축산 가공 이런 축산 공사라고 하는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생태적 지속 가능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죠. 잠깐 다음에 그밖에 여러 가지 국내 소비자, 뭐 외식 업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쭉 그 호주산 쇠고기 생애 주기를 연구를 하고 지금 그걸 정리를 해서 원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다음 사진만 보여줄게. 예. 저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시면 이게 호주에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쇠고기 엑스포예요. 쇠고기 쇠고기 굉장히 중요한 산업, 큰 산업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호주에서 일종의 친환경 축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경이 더 중요해요. 그 정도로 호주에서 한국의 시장이 큽니다. MLA, 호주 축산공사, 코리아 영셰프,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의 중고생들 특히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리 행사를 열어요. 호주산 쇠고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해마다 하면서 그래서 시장, 대학생들도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있는 요리를 막 해서 호주에서 온 유명한 요리사들이 그 중에서 누가 뭐 대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배경으로 쭉 깔아놓은 그 엑스포의 행사 장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워낙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강연 자체보다도 이 배경에 호주의 쇠고기가 한국의 식탁에 한국의 식탁에 호주의 쇠고기가 이 관계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잠깐 제 연구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